어디가 아픈가요? 체온을 재볼게요. 아이고 머리야, 패티 간호사님, 일출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제 병원에 다 왔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곧 괜찮아질 거야. 지금 병원에 다 온 거라고요? 어? 여기 병원은 없고 버스만 있는데? 이상하다. 짜잔! 우리 병원은 자동차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변신을 한답니다. 우와! 완전 신기해! 진짜 멋져요! 그럼 우리 일출이 키부터 재볼까? 우와! 일출이가 몇 달 새 키가 엄청나게 많이 컸네! 이번엔 몸무게도! 오! 그새 몸무게도 많이 늘었네! 몸무게랑 키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일출이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뽀로로 선생님, 어제부터 머리에서 열이 막 나고 어지러지랬어요. 어디, 그럼 청진기를 좀 볼까? 어디가 아픈가요? 기침이 나와요. 청진기상으로는 괜찮네요. 이제 체온을 잴게요. 체온을 재볼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어제 추워서 그랬는지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요. 머리 소독만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소독약을 뿌리고 따끔합니다. 아야야야야야야. 우리 똘똘이 잘 참았어요. 선생님이 빨리 나으라고 스티커를 머리에 붙여줄게요. 우와, 스티커를 붙였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히히. 하하하, 그럼 더 빨리 나으라고 선생님이 하나 더 붙여줘야겠네요. 우와, 신난다. 감사합니다, 뽀로로 선생님. 그럼 일출이 이제 약 먹어야 되니까 2층 약국으로 올라오세요. 약은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여기 이 약을 먹으면 돼. 약은 언제 먹어도 너무 쓰다니까. 이제 머리에 스티커도 붙이고 약도 먹었으니까
말끔하게 나을 거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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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아이스크림 두 개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두 배로 맛있는 걸. 우와, 아기 상어는 아이스크림을 두 개나 먹네.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엄청 엄청 맛있다.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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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아기 상어야, 그거 나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안 돼, 이건 둘 다 내 거란 말이야. 나 혼자만 먹을 거라고. 얄미워.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우와, 내 머리. 아야, 아파. 우와, 나도 아파. 어머, 아기 상어랑 핑크퐁이 다쳤잖아. 우선 핑크퐁을 침대에 눕혀야겠어. 링겔을 꽂고 핑크퐁은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아기 상어부터 먼저 치료할게요. 이리 오세요. 머리가 다쳤는지 봐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엑스레이 결과는 정상이네. 그럼 청진기를 한번 볼게요. 기침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체온을 재볼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움직이면 안 돼요. 열이 높네요. 약을 지어줄게요. 선생님, 저 많이 다친 건가요? 아니야, 다행히 가벼운 박치기만 한 거라서 스티커만 붙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우와, 스티커를 붙였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핑크퐁은 이제 링겔을 다 맞았네. 그럼 이번엔 초음파를 찍어볼게요. 핑크퐁도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어디가 아픈가요? 기침이 나와요. 선생님, 저 괜찮은 거죠? 응, 많이 안 다친 거라서 간단하게 스티커만 붙이면 된답니다. 우와, 벌써 머리가 다 나은 것만 같아요. 이제 약 먹어야 되니까 아기 상어랑 핑크퐁은 2층으로 올라오세요. 약 처방이 이렇게 나왔네. 이거는 핑크퐁 거. 이거는 아기 상어 거. 약은 정말로 너무 써. 맞아, 약은 정말 너무 써. 핑크퐁이랑 아기 상어, 이제 앞으로는 싸우지 않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저도요, 약속해요. 그럼 약속한 기념으로 이뽀로로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씩 더 붙여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